설악면의 LPG 배관망 사업이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지 못해 일부 구역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가평군은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설악면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선촌 1위는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LPG를 씁니다. 원래 계획은 설악면 7개 마을, 1,800여 세대를 목표로 했지만 260세대만 혜택을 누립니다. 저는 그냥 이게 요게 있으니까 뭐 음식을 놔도 얘가 자동으로 꺼주더라고. 시간 딱 되면 맞춰만 놓으면. 그래서 아주 편해요. 가평군은 2017년 LPG 배관망 사업을 시작했지만 신천 1, 2등 5개 마을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3개 구역이지만 장돌 마을이 추가되면서 2, 3구역만 완료됐습니다. 주민들이 설악체육공원에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평군은 LPG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LPG 저장 탱크 설치 부지에 대해 동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반대하신 것도 저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일단 이렇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이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하지만 설명회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LPG가 저렴하지도 않고 자부담 100여 만 원도 크다며 사업구역 제외를 요구합니다. 주민 합의가 우선입니다. 마찰 없이 주민 합의로 하라는 얘기인데, 지침에도 나와 있고, 이거는 합의가 없이 진행하고 이제 와서 설득하려고 하는 절차상 완전히 불법입니다. 가평군은 장돌 마을에서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 확인서도 제출했다며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이장회의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원안대로 설악체육공원 부지 내에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제케이블TV 김정필입니다.